커피 농장 이름이 메린. 메린인 것 같아요. 예, 커피 농장에 지금 탐방 왔습니다. 이것이 커피 나무입니다. 커피 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것이 커피 농장에 왔는데요. 커피가 아직 안 익었나요? 커피 빈이 너무 작은데. 커피 꽃이 피었습니다. 예. 커피 꽃이 이렇게 생겼네요. 예. 적재비가 커피를 마시고 나온 그 똥입니다. 네, 적재비가 먹고 똥으로 나온 커피를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을 전시해 놨네요. 진짜 이렇게 똥 싼 것 같아요, 진짜. 적재비가 똥을 쌌네, 이렇게 묶어. 커피 농장에 계단으로 해놨네요. 그리고 농장 가운데 가운데 산책길을 만들어놨네요. 이런 커피 농장에 갈라맞습니다. 커피 농장이 여기가 두 개가 있는데 저 위에 있는 농장과 밑에 있는 농장이 연결이 안 됐어요. 밑에 좀 저기 갈라 그랬더니 안 된답니다. 농장이 따로인가 봐요. 제일 밑에 쪽으로 왔는데 여기서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. 네, 여기는 안 막아졌네요. 저 위에는 막아졌는데 제일 밑에서 올라가는 길, 여기는 안 막아져서 제가 들어왔습니다. 이런 중간하고 저 위에서는 위에서 커피를 마신 티켓이 있어야 들어가더라고요. 우리는 밑에 쪽에서 커피를 마셨거든요.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제일 밑에 오니까 들어가는 길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. 역시 커피 농장 사이로 산책길로 지금 마련됐는데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. 옆에는 기존에 그 쇠가 용접이 되어 있고 그 위로 대나무로 감싸놨어요, 손잡이를. 그리고 이제 니스칠 같은 걸 해놨네요. 커피 농장 사이로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데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.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도 이렇게 됐네요.
저기 작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산책로가 쭉 연결됐습니다. 예. 커피 농장 한방 중입니다. 저기는 무슨 그 자전거 이런 것이 또 있네요. 사진 찍을 수 있게. 네. 커피 농장이 큰데, 그 농장 사이로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놨습니다. 저 밑에도 갈 수 있고요. 사진 찍을 수 있는 장소들을 마련해 놨습니다. 이렇게. 커피 농장이 산책로처럼 돼 있어요. 농장 사이사이로 데크가 마련돼 있습니다. 커피 농장에 정원도 만들어 놔서 구경할 수 있게 해놨네요.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